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순탄한 한 주를 또다시 보내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어요. 우선 연애운 굉장히 좋습니다. 로맨틱 필링이라는 카드가 나오셨고 그 외에 오라클 카드에서도 어번던스, 어프리시에이트 디스 모먼트라는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연인이 있으신 분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편안한 한때를 보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연애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솔로인 분들 또한 내가 괜찮게 여길 만한 상대를 볼수 있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좋아하게 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한 주이기 때문에 연애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소극적으로 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이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적인 거 템퍼런스라는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균형점을 잘 잡으시면서 내가 사적으로 해야 될 것, 공적으로 지켜야 할 것, 밸런스를 잘 맞추기 때문에 공적인 것, 사적인 것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 Appreciate This Moment라는 카드가 나오셨는데요. 스스로 지금 어떤 한 가지 가치를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한 가지만 놓고 가야지라고는 하시지만 주변의 사람들, 나의 현재 상황들, 내 회사, 내 주변 사람, 혹은 어쩌면 내 밑에 사람들이나 자식들, 후배들, 학생들, 이런 분들을 조금 양성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어우러져 협동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한때가 되시는데 다행인 건 주변에서 나의 이런 노력을 좀 알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운, 사업운 같은 경우에도요. 경쟁사와 혹은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좋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스스로 가져갈 수 있으신 운이니까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하시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판단력이 되게 좋으실 그런 한때예요. 내가 별로겠다 싶은 건 들어가시지 않을 거고 진행하시지 않을 건데 내가 괜찮다 싶은 것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스스로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괜찮은 한때가 될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단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것만 질주하셔서 내가 이루어내는 성취가 클 수 있는 한때네요.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은 스스로의 이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결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나아가시는 게 스스로에게 되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리딩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좋은 한주 되세요. 물고기 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True Love이라는 카드가 우선적으로 보이시네요. 어떤 상대방과 일적인 상대방, 연애적인 상대방과 좀 진실을 다해서 스스로 어필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요구와 협조성이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한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모니라는 카드도 뜨셨기 때문에 동업을 하신다던가 혹은 협업을 통한 본인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한때로 보여지시니 사람과 이렇게 엮여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더더욱 좋은 운이실 거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또한 사람들한테 내가 좋게 보여질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때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세요. 특히 이 전차 카드 나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확고하게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주변에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오만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시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신 분들,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바를 또렷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릴 적 뭔가 합창단이라던가 같이 협업해서 한 가지 결과물을 내는 그런 흐름과 동일하게 보여지네요. 어쩌면 커플분들은 결혼을 의식하시면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시고요. 연인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로 진실되게 애정을 갖고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계신 상태로 보여지시니까 이 한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캐치를 빨리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리어 카드가 트루러브와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본인한테 꽂혀서 나 물고기 자리야, 나 너무 좋아해,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사람은 상대방 분은 다른 사람을 지금 구해서 나 다른 사람 만날래,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미련이 남는다면 한 번쯤 고백은 해볼만 합니다.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 자리 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명백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싫다는 사람 돌려 세우기보단 아 그래? 그럼 넌 잘 살아봐. 나는 너 잊고 살아볼게. 안녕 잘가. 나도 좋은 사람 만날게. 라고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본인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그렇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신다던가 열심히 뭔가 내가 무언가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지 라고 좀 호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한 주예요. 그런 의지는 노력하는 거 너무 좋지만 너무 과해서 본인의 체력 양배가 잘 안 돼서 감기나 조금 부상의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심한 운동, 너무 무리한 스케줄, 과도한 일 이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요, 친구나 동료분들과 좀 화목한 한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자리를 모색하는 거 좋으실 것 같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퀸 오브 컵스와 센츄얼리라는 카드가 뜨셨네요. 우선은 두 카드가 똑같은 분위기의 여성을 그리고 있네요. 스스로 지금 굉장히 차분해지신 상태고요. 우리 양자리 분들께서는 어떤 희망, 목표, 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내가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현재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시기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자리 분들은 단순히 슬퍼하고 우울해 하시기보다는 그래 세상사 쉽지 않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담담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업무적인 거 혹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열정적으로 해나간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뭘지 조금 더 차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데 너무 또 머리를 써서 어떤 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우선 좀 쉬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습이 보여지세요. 힐링 패밀리 이슈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다던가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나의 그 원하시는 방향성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얼른 좀 돌아와라 같이 좀 지내면서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자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나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저 혼자 일을 할래요 라고 하신다 그 반대의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아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양육에 대해서 고민스럽거나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선 그 중재자 역할로 스스로의 위치를 조금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을 내가 어떻게 잘 조율하면 좋을까?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둘이 더 친근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부녀분들이 많이 읽혀지시는데 문제가 크게 일어나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유대감이 크다던가 내 만족감이 크기보다는 조금 그 유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셔서 그 상황을 좀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가족으로 많이 읽혀드렸는데 솔로이신 분들 혹은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협의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둘이 대화가 잘 안 통해.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지 좀 차분하게 대화를 나중에 해보자. 라고 서로 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좋아가지고 붙어있는 그 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서로의 좀 깊은 내면까지 오픈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깊이 서로를 알아가시는 과정에 있으신 커플분들이 많으시겠죠. 미혼분들 특히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도 무난할 막말로 결혼 상대자로도 손색 없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인이 눈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사실상 본인이 눈이 높다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 연애적인 관념이 조금 어떤 틀이 있다고 보여지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는 상대가 아직은 좀 안 들어온 것 같아 라고 답답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기보단 최대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나 좀 기다릴래 라고 자발적인 연애 포기를 선언하시는 양자리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ct as if your partner is here 이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현재 내 옆에 있는 남자들 중에 누구를 고를래 여자들 중에 고를래 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남편상 아내상이 있으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기다려볼래 라고 마음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재회운은 상대방을 많이 그리워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로도 힘들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 라는 흐름이 많이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워도 나는 참을 거야. 이 사람이 연락 오면 모르겠지만 내가 재회하자고 다가가진 않을래 라고 하시는 본인만의 어떤 선이 보여져요. 재회운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이고요. 그리고 일적인 것도 사실 크게 뭔가 성취가 나타나는 운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스스로 조금 차분하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도록 지켜보시는 게 낫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내가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상황적으로 좋게 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양자리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 시기만 잘 지나가시면 다시 활력을 얻고 노력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번 한 주만 잘 흘려보내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 요 근래 우리 황소자리 분들 굉장히 여유롭고 금전적인 행복과 연애운이 풍만한 상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연애적인 것보다는 돈적인 문제 그리고 커리어적인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흥미, 즐거움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예요. 특히나 연애적으로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시거나 상대방과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신다던가 혹은 그에 준하는 문제가 좀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금전운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운으로 저는 보여지십니다. 나쁘진 않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금전적으로 막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실망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좀 놓아버리려고 하시는 모습도 사실은 많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 서렌더라는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지라는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나시기보다는 아 망했다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이 많이 읽혀지세요. 그래도 여기 Like Attracts Like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혹은 관계를 이끌어오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본인만의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으셨다고 보여지시는데 그거대로 하시면 그래도 본전치기는 되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적으로는 최악으로 치닫진 않지만 본인의 마음의 상처, 내가 이거를 망쳤다라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게 많이 보여져서 스스로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혼분들에게는 좋은 운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뭐 생기셔서 빚이 있다던가 혹은 내가 뭔가 견뎌야 될 업무적으로 좀 힘든 게 더 늘어나셨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를 엄두를 못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뭔가 즐거움을 느끼기보단 어떤 한 가지 고민으로 매 순간을 버텨내시는 우리 상소자리 분들이 많겠다. 연애운이 다 안 좋은데 솔로 분들은 그냥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고 한다면 커플 분들께서는 더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이 연애적인 거, 일적인 거, 실직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일자리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아예 차단이 되어서 연락 자체가 안 되어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조차도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한때지 합격운이 딱 보여지지는 않으시고 금전은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이런 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해도 저는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황소자리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요 시기만 지나가면 금방 또 좋아지실 테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진 마시고요. 좋은 한 주가 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ive of Swords 그리고 Centering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실 본인들 쌍둥이 자리 분들께서 나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나 스스로 한몸 검사하기도 힘들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 협동성 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나만 생각한다. 나는 나만 지키고 간다. 이런
자기 존중성이 가장 높이 뜨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 내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 회사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구들 다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시다 보니 오, 쌍둥이 자리 갑자기 왜 저렇게 바뀐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지시거나 쟤 변했다, 왜 저래? 라고 뒷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수용해라라고 말은 안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막말로 좀 여기서 얕보이면 나의 좀 손해수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좀 더 큰 뭔가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건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챙겨야지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친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좋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방어선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본인이 과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뒷말이 좀 엑스트라로 좀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너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선은 적절히 지키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견 좀 경쟁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어쨌든 이겼어, 하지만 깔끔하게 내가 이겨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냈다라는 얘기보다는 쟤는 저렇게까지 해서 성공하고 싶다니? 쟤는 저렇게까지 해서 뭐 하겠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대요. 스스로는 굉장히 외롭고 지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제외우는 정확히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레즈 유어 EX라는 카드가 나왔죠. 구남친 구여친 놓아줘.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너한테 감정적으로 힘들 뿐이야 라는 카드가 뜨셨어요. 그래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 연애적으로 솔로이신 분들 전 애인을 잊지 못해서 괜찮은 사람이 본인한테 접근을 못하는 상황일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성이나 동성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내가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날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우선 만나보자 라고 의지를 다지시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네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뭔가 이전 사람과 현재의 사람을 비교하게 되신다던가 혹은 전 여친, 전 남친의 흔적을 보고 서로 오해가 있거나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뭐야, 너 전 애인이랑 어디 갔다 왔어? 뭐 해줬어 걔한테? 선물 그런 거 해준 거야?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해? 이런 유치한 질투가 생각보다 큰 싸움 혹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용을 서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은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닙니다. 취업은 좋은 상태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내가 소신껏 하향 지원했다 라고 하시면 겨우겨우 들어갈 순 있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기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시고, 취미생활을 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신 한 주기 때문에 뭔가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취미를 가지시게 된다던가 뭐 악기 연주 혹은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런 어떤 활동들에 많이 빠지셔서 이런 스트레스를 버리려고 노력하시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본인이 크게 손해보는 운은 없습니다. 다만 내 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개자리 분들 가운데 솔로이신 분들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남자를 좋아하신다, 내가 애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남자라고 하신다면 지적이고 조금 샤프한 인상의 스마트한 직종을 가지신 분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전문직이나 저는 법적인 것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의학과 관련된 분들이랑 연이 깊겠다라고 리딩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조금 그 가능성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그런 산업군과 비슷한 쪽의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인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내가 마음이 팔랑팔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딘가 놀러 가거나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약속 장소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내가 놀러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마음이 팔랑팔랑 다른 사람도 궁금하다 이 사람도 매력 있어 이런 마음이 살짝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 이 사람한테 내가 집중해야지 현 애인한테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스스로 혼자는 약간의 죄책감과 약간의 즐거움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들키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하시고 재회운을 바라시는 분 재회를 바라기보단 나 완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때문에 재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적인 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본인은 우리 계절이 분들은 이제껏 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좀 스스로 부여했던 어떤 규칙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은 깔끔하게 상대방에게 크게 무리하지 않게끔 내가 귀찮지 않게 짐이 되지 않게끔 해야 돼 라는 모습이 보여지시고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노력들이 좀 인정을 많이 받게 되실 수 있는 한때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자기의 선택이 내 성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계절이 분들이 내가 이제껏 그렇게 믿고 선택해오고 노력해온 것들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성과로 이어지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건 본인은 생각보다 계산 쪽 나한테 좋을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믿고 왔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스스로의 기준을 좀 선택의 잣대로 내세워가지고 이제껏 태우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스스로의 감에 의존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믿고 진행을 하실 건데 이거를 나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으면 더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껏 선택해가지고 성과로 나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건 없지만 이 사람이 뭔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세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뭔가 의뢰를 한다던가 내가 짜놓은 플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나아갈 건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의 계획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당장보다도 더 추후에 미래에 더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투자도 다른 별자리 분들은 하지 말라고 아까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절이 분들께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철저하게 검증된 것만 하셔야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서요. 한마디로 이거 좋대 할 거야 이거 누가 괜찮다니까 나 할래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묻지마 투자 말고요.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괜찮다라는 확증을 받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새로운 도전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무서워하시기보다는 누군가의 검증을 받는다면 내가 괜찮다라고 느낀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애적인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격운 같은 경우에는 합격 자체가 잘 되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시기에 뭔가 좀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한 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용으로 내가 진짜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시기에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은 대충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한번 경험해 본다. 이런 일환으로 가시면 공부가 많이 될 운이라고 해요. 붙을 생각하지 말고 면접 자체를 혹은 내가 한번 서류 써보고 어떤 과정으로 올라가는지 경험해 본다라는 추세로 하시면 나쁘지 않은 운입니다. 그럼 개자리 분들은 괜찮은 운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힘내시고요. 좋은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사사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웨딩 카드가 뜨셨는데 Forgiveness라는 카드와 동시에 뜨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커플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 서로 조금 부부싸움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용서하고 우리 다시 잠 잘해보자 라고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신데 중동안은 조금 서로 미워서 삐그덕삐그덕 될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겠네요. 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혹은 회사 내에서 동아리 내에서 꽤 입증된 사람과의 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십니다. 하지만 바로 관계가 진전된다라고 하시기보단 이전에 조금 데인 곳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자분들이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조건적인 거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만나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너무 뭔가 서로 상처 많이 주고 용서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많이 뭉쳐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동거하셨던 분들 혹은 이혼하셨던 분들 혹은 별거하신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또한 한 번은 대화를 해보려고 하실 수 있겠어요. 특히 집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같이 우리 살았었던 기억이 안 잊혀져 하면서 연락을 해볼 순 있지만 재회가 뚝딱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이전의 상처가 굉장히 크네요. 우선 대화도 가능해 보이고 서로에 대한 애정 확인은 될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내해야 될 상처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같이 가보자. 라고 하셨을 땐, 재회 가능성도 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적인 것도요, 조금 이전에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나 틀도 안 잡혀졌다라는 정말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의 사사사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내 터전을 만드신다고 해요. 이사를 오셔서 내 집을 구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그냥 일자리적으로도 내가 이전에는 약간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대충 이 일의 메커니즘을 알것 같아.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하고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알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오신 상태래요. 일적인 거, 공부적인 거, 취준생 분들 어떤 내가 기본적인 거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력만 조금씩 더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는 그런 한때가 됩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까지는 아니지만 안정감을 갖고 내가 여기서 살만 더 붙이면 내가 목표하는 어떤 수준까지 일을 해내거나 혹은 금전적으로 매출을 찍으 하실 수 있으시다던가 하실 수 있는 운이시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이 아가씨라고 하기엔 아직 애기죠. 예쁜 소녀가 울고 있고 여기서도 Forgiveness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기틀을 다지는 그 과정이 너무 버거웠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힘듦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좀 뒤로 하고 이제부턴 행복만 있겠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조금만 참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요. 어떤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일적인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퇴직할까 말까, 혹은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말까, 혹은 재회할까 말까, 요런 선택이 크게 보여지시네요. 일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요, It is your safe food for you to walk 이라는 카드와 Nature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있는 곳에 그냥 있는 쪽으로,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겠는데, 어떤 변화를 스스로는 추구하시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렇게 내가 있어도 될까? 해오던 대로만 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차이고 나가고 있는데 변화를 줘서 뭔가 더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이대로도 괜찮을까? 이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Treasure Your Loved Ones 라는 카드도 보시면 손 안에 내가 소중한 거를 감싸 안고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카드의 이미지가 보여지시죠. 사실 이 시기에는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솔로라고 하신다면요,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누군가가 들어오는 운은 딱히 보여지지 않고요. 스스로도 연애적인 어떤 기대감보다는 내가 그냥 지금 현재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즐거워. 나 그냥 이렇게 혼자 살고 싶은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 많이 보여지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소개팅 받고 소개받고 뭐 이런 거 싫어하실 가능성이 높고, 커플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더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서 헤어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잖아 라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왜냐면 저지먼트 카드는 굉장히 재회 카드로 유명한 카드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재회가 안 돼도 굳이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회가 절실하다, 무조건 된다 라고 리딩해 드리기보다는 재회의 기회가 오지만 내가 굳이 그거를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뭐 좋아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는 처녀자리 분들의 마음이 많이 보여져요. 일적으로 잘 되냐, 일적인 뭔가 성취를 크게 이뤄야겠다라는 욕심 자체도 없고요. 그냥 현재 나는 이 상태 너무 만족해. 내가 밥 벌어먹을 돈이 나오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일 뭐 무난하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이 정도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좋아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업무적인 거 혹은 인간적인 거, 대인관계, 동료들, 혹은 회사 내 사람들, 혹은 고객들,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나한테 뭔가 일을 오퍼해 주시는 분들과 무난한 한때가 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의 안정감이 좋아요. 만족감이 진짜 어떤 한 분야만 좋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 요즘 다 편안하다? 마음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한 주 동안 스스로 되게 즐거움을 뭔가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루하루 시간 흘러가는 것 또한 아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일상의 행복이 큰 게 따로 없군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긴 하는데요. 크게 현재의 상황을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흐름보다는 내가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현재를 만끽하며 지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운으로 보여지시네요. 사실 저는 무탈한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그것만큼 좋은 한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처녀살이 분들이 바로 그런 한때를 즐기실 테니까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Gratitude라는 카드가 첫 번째로 보여지시네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거나 선물을 받으신다던가 하는 등 소소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와 좀 별개로 일적인 부분 혹은 스케줄 자체가 너무 빽빽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서 스스로는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한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세븐 오브 원즈라는 카드와 Calling in your soulmate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상과 내가 목표하는 바와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금 달라 보여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이런 괴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기보다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일을 해결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내 뭔가 이상적인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세요. 한마디로 나는 뭐 집에 가가지고 책을 읽거나 책을 쓰던가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회사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9시까지만 야근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몰라. 나는 집 가서 책을 써야 돼. 뭐라고 하신다던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에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실 수 있는 그런 한때입니다. 굉장히 바쁘겠지만 의지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거 다 헤쳐나간다. 라는 강한 열망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놓치는 거 없이 내가 해야 될 거를 빼먹지 않고 다 해나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세요. 스스로는 이런 좀 멋진 모습에 도취하셔서 야, 나 진짜 쩐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네. 라고 나 스스로를 좀 대견해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연애운은 조금 다툼수가 있어요. 원치 않게 뭔가 시간이 잘 안 맞는다던가 해서 애인과 못 만나신다던가 썸남과 썸녀와 되게 잘 돼가는 운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뭔가 꼬여서 만나지를 못하거나 혹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 한때예요. 하지만 서로 애정이 식어서 아예 끊기는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바빠서 내가 연락을 온 거를 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이신 분들 가운데 나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들어오기나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본인의 호감도 그렇게 달갑게 여기기보다는 아 내가 바빠 죽겠네 근데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이런 식으로 나의 호의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우선 친구로 다가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혹은 지인 정도만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뭔가 이전에 그 사람과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회가 다시 직진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추억이 너무 아름답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가 아니실 수 있으시니까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한 8가지만 생각 하면 될 줄 알았는데 8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거에서 또다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 해결하고 보니까 또다시 어떤 문제가 또 나오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자꾸 나올 수 있대요.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어쩌면 노력해라 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스태미너를 조금 늘리는 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멘탈을 좀 강화시켜라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 헤쳐나갈 수 있대요. 하지만 아,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주저앉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놓아버리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본인 스스로에게 나 할 수 있잖아, 나 버텨낼 수 있잖아, 이거 다 해결하는 거 나한테 완전 싹가능 이러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용기를 많이 불어넣으면 이 답답하고 좀 나한테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은 게 해결이 하나씩
되신다고 하시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첨생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갈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한 달 정도 동안 조금 버거운 한때를 보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언제쯤 좀 풀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좀 상황이 많이 급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어드벤처라는 카드와 릴리저스 팩스털스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을 뒤로하고 다른 곳을 떠나가신다던가 혹은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게 아닌 다른 거를 좀 도전을 하시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많으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지시거든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금전운이 그렇게 좋다던가 혹은 직업운이 그렇게 좋다던가 하는 운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내 성과, 내가 벌 수 있는 돈과 별개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 기초가 되는지 등을 생각을 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내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시는 한때가 되실 거고 상황적으로는 사실 이거 지금 본인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여길 수 있대요. 그치만 지금 생각보다 최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발이 다 묶였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금방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거든요.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선택을 못하시고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어떤 선택을 내려도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거지 현재 본인의 머릿속에서는요 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행복하려면 저걸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건 정리하고 어떤 건 이제부터 해보자 라고 결정만 내리시면 본인한테 긍정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선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때가 되실 수 있는데 스스로 겁이 나셔서 내 선택이 틀릴까봐 못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로 갈수록 본인의 어떤 확신이 생긴다고 해요. 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일적인 것도 안 풀린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감당하기 싫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선택을 안 했구나를 깨닫고 본인이 정말로 진실로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일적인 것과 이동수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연애적인 걸로 조금 읽혀집니다. 사실 막 사랑운이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하셨다. 얘를 만날지 말지를 고민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운이 보여지셔서 제외운 혹은 솔로 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연결운이 있다 라고 하시니까 한 번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할 만한 한 주다 라고 보여지시고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 기다리기에 너무 지쳤어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볼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내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운도 내가 움직여서 뭔가 성취해 나가는 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정갈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좀 움직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움직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 본인이 에이씨 몰라 해볼래 라고 지른 것들이 어쩌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손에 쥐어다 줄 수 있는 한 주입니다.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똑같은 거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좀 새롭게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캠핑을 가신다던가 뭔가 생고생하시는 그런 데이트들 있잖아요.
혹은 같이 이사 갈 곳을 뭔가 찾는다던가 하는데, 뭔가 힘든 일을 같이 도모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카드가 보여지십니다. 연애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엄청 좋은 운인가요? 라고 반문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은 라고 말은 안 해드릴게요. 일적인 운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성과가 좀 별로라고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요, 본인이 뭔가 새롭게 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는 나올 수 있으시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한번 저를 믿고 나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항상 우리 정글자리 분들 응원하니깐요. 힘드실 때마다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정글자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라마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보내보길 바랄게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힘내시고요. 이번 한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갈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오브 원즈와 리플렉션이라는 카드에서요, 어떤 스스로의 목적성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해볼까? 혹은 알아볼까? 이거 이렇게 진행해볼까 하시는데, 행동력이 막 엄청 크게 발전된 상황은 아니고 생각이 지금 그친 상황이에요. 골똘히 고심한다라는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고민해보고 누군가에게 한번 고민 공유를 하시고 그게 맞을까 아닐까를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내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도에 이거 한번 해볼까, 사업해볼까, 공부해볼까, 이리 대학을 가볼까, 뭐 유학 가볼까, 이런 거 결정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한때네요. 이번 한주 동안 그 고민의 해답이 나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일적인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한 사람 정도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모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일적인 부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아직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성공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기보단 이 일에 대해선 아직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내 생각이나 목표 자체도 약간 짧은 생각이지, 이거 해볼까 정도의 얘기지, 정말 실질적으로 뭐 A부터 Z까지, A to Z까지 내가 완벽하게 뭐 이렇게 한 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완벽한 플랜이 짜여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보시는 한 주가 되실 것 같으신데요. 우선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민하시다가 내가 일을 많이 진행을 하기보다는 시간만 좀 보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할수 있는 건좀 하나씩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그런 한때입니다만은 스스로는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 너무 서로 지겨워질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연락의 빈도를 줄인다던가 만남 횟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사수자리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분 힘들거나 집착적으로 느껴진다던가 하시진 않으니까 너무 본인만의 생각으로 상대방 매정하게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제고하는 모습이 있어요.
얘가 참 괜찮았지. 내가 얘를 참 사랑했었고 얘도 나를 사랑했었지 하고 추억에 이렇게 담기는 모습입니다만 재회가 되기보단 서로 문자 정도만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이나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그래 우리 예전에 참 좋았는데 그치? 맞아. 여기서 뭐가 나아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러브라는 카드가 떠서 상대방 누군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썸남이 있으셔서 썸녀가 있으셔서 그 사람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신데 행동력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내가 다가갈 생각이 딱히 있지도 않고 그러기에 두렵기도 하고 특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연애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연애의 운이 확 들어오시는 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번 한 주 는 별일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기는요 본인이 스스로 많이 고민해보고 계획을 짜보시면서 그 계획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일일까에 대해서 고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신다면 내가 섣부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만 하셔라. 차라리 이런 한 주 동안은요 머리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이 지금 되게 뭔가 머리를 많이 써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공부나 혹은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신다던가 하는 활동들이 더 본인이 마음 편하게 하는 행동들로 생겨나게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다른 일 하지 말래요. 고민에 대해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빠져서 고민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염소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라는 카드가 뜨셨어요. 되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나는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여지는 이미지 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 스스로를 옥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한때가 될 수 있겠고 너무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내가 구축해놨는데 그걸 버리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라고 해요. 사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많이 지치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추래요. 밖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이느라 고생을 하셨다면 집에 들어오셔서는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고 사람들의 도움을 주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소모적으로 돈을 많이 썼고 신경을 많이 써줬다. 라고 하신다면 그 빈도수를 많이 줄여봐라. 라는 조언의 목소리가 지금 보여집니다. 이 카드도 뜨셨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일은 일대로 잘 하시되 조금 내 연인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시간을 통해서 힐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멘탈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지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께 만나자고 해놓고 나 사실 고민 있어 염소자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은 교수님, 뭐 강사, 교사 이러신 분들이 많이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남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은 못 챙길 수 있는 한때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멘탈과 감정을 힐링해라 라는 카드들이 많이 떴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
이미 만나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과 어떤 규칙을 통해서 서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카드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미안해 나 다른 약속이 너무 많아 라고 해서 본인이 좀 서운해한다던가 반대로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느라 정신이 없는데 애인이 야 너는 나 안 보고 싶어?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그 사람들이 중요해? 하고 삐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된대요. 내가 조율을 잘 해주거나 혹은 상대방을 잘 다독여서 미안해 하지만 걔네들이 나한테 이런 거를 원하니까 내가 안 만날 순 없어. 대신 너한테 시간을 조금 더 쓰긴 할 테니까 너무 나한테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뭐라 하지 마 라고 협상을 하시면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솔로분들, 미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소개회사라고 하나요? 결정사? 이런데 그런 곳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운은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카드들이 본인은 지금 막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고 싶은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너무 좀 미적지근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담백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시고 재회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사람과 원래 뭐 CC였어요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 사내연애였어요 라고 하신다면 얼굴을 보거나 뭐 마주칠 순간들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회가 되기에는 아직은 상대방이 조금 나는 솔로가 좋아 나는 아직 누구에게 구속되고 싶지 않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말아라 하지만 얼굴을 한번 보고 쟤 아직 잘 지내는구나 라는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업무적인 평가 그리고 학업 적인 거. 특히 대학원생분들, 대학생분들,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취직인데 어떤 전문 직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윗사람이 염소자리 너 참 일 잘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너는 신경 써줄게. 특별히.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고 특히나 가족분들 혹은 친지분들 가운데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약간 귀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유일하게 우리 염소자리분들이 모든 별자리분들 중에서 귀인운 혹은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와 계시니까 연애나 혹은 다른 금전운 이런 거보다는 그런 내 성과에 대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본인의 개인적인 멘탈 관리는 좀 하셔야 스스로 너무 축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고자 해서 난 너무 지쳐오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도 분명히 누군가가 염소자리야 너 참 잘해왔다 고생 많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운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염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